밑에가 뚫려버린 거야. 어이구, 야, 그 칼이 와르르 쏟았어. 얘 눈빛 있잖아요.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야! 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아, 요리사인데. 근데 뭔가 안 믿는 거 같은 거야. 아니, 뭐라, 내가 무슨 그 이상한 칼도 아니고 요리용 칼 아니냐. 뭐 집게도 있고 다 있는데. 음식 소스 중에 달걀로 만드는 거. 그 무스 만들 때도 쓰고 하는 거 있죠. 네. 너무 놀래가지고. 이래서 심사, 그러니까 지금 혀에 뭐가 있나? 진짜 그렇게 감각. 이래서 심사위원. 그 전까지는 왜 백종원 씨가 심사위원이라고 했는데 사바요 하니까 이래서 심사위원 하는구나라고 느꼈구나. 되게 위험해. 야, 너 요돌이지? 나 아돌이야. 아나운서 도라이야. 요돌 아돌. 나 아는 형님 도라이야. 새우 딤섬을 잘한대. 그러니까 마라크림. 근데 방송에 나온 거. 딤섬을 하는데 새우 알레르기가 있대. 아, 진짜로?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그럼 어떻게 만들어? 이게 원래 없었는데 중국 유학 갔다 오고 나서 생겨가지고. 체질 바뀌어가지고 그냥 약을 달고 다니던가 아니면 레시피를 외우던가 아니면 냄새로 가늠하던가. 아니, 그럼 약을 항상 알레르기 약을 항상 들고 다녀. 아니, 왜냐면 중식에 새우는 거의 반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거의 뭐 70, 80% 들어가지. 그니까. 아니, 근데 이게 연륜에서 나타나는 게 경연에서 잔반을 확인하더라고. 아, 맞아. 가서 막 이렇게 확인하더라고. 내가 셰프라고 하지만 내가 음식을 만들었지만 그게 맛있다고 표현하는 고객들이 하게 내가 할 순 없어.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먹다 남은 음식은 그게 답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야, 직원들한테 나 많이 남은 거 있으면 무조건 가서 확인하라 그래. 아, 그래서 우리는 설거지를 무조건 시켜. 설거지를 해야지 그 잔반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돌아갈 때만 시키지. 저는 진짜 시키기. 뭘 안 먹었는지. 설거지 시키기 좋은 핑계이긴 하다. 설거지 선배들이 항상 그랬어. 주방에 들어오면 넌 눈빛이 이상하게 달라진다. 좀 공격적으로 변한다. 그래서 나도 몰랐는데 방송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좀 굉장히 꼴보기 싫더라고. 지하철에서 지금 뭐야? 칼 가방 있잖아. 근데 밑에 이제 가방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가 뚫려버린 거야. 어이구, 야, 그 칼이 와르르 쏟았어. 야, 너 어디서? 어디서? 네 인상 때문이 아니야. 너도 놀랬다. 오해를 안 받는 게 있어. 야, 이건 정말. 야, 너도 놀랬고. 놀랬겠다. 나도 이렇게 딱 했는데 야, 이거... 내 눈빛 있잖아. 이렇게 됐는데 사람들이 야! 하면서 넘어가는 거야. 너무 죄송합니다. 장군이에요. 여기상. 퇴근 시간이랑 비슷했거든. 막차 일대 사람 많잖아. 근데 그 이제 기장님이 오시잖아, 거기도. 제가 요리사인데 근데 뭔가 안 믿는 것 같은 거야. 누가 봐도 안 믿겠다. 막 그냥 SNS 꺼내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보이는데 아 그래도 좀 같이 가주셔야 될 것 같다니까. 그치 그치. 아니 뭐라 내가 무슨 그 이상한 칼도 아니고 요리용 칼 아니냐. 뭐 집게도 있고 다 있는데 가면